골드 메카 크로우의 미니카.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이거 뭘까요? 짠. 8비트 미니카. 8비트 미니카. 짠. 8비트 미니카. 8비트 클래식 미니카. 두 대. 짠. 미니카. 8비트 미니카. 여기다가 원하는 대로 빨간색 보탄을 해줘도 돼요. 8비트의 미니카는 날개가 반대 방향으로 불균형이 된 게 더 귀여운 거예요. 8비트 미니카는 일반 색종이 한 장을 반으로 잘라서 반반 색종이를 테이프로 붙여서 가로 20cm 색종이 한 장이랑 그냥 일반 색종이의 반 반으로 자른 반장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반반 색종이를 가운데에 테이프로 붙여서 가로 20cm의 길쭉한 색종이를 가위로 잘라서 만들었어요. 가로 20cm 한 장 그냥 색종이의 반 해서 만들어 볼게요. 우선 8비트 미니카의 본체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요. 가로로 네모를 길쭉하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이 위에 부분을 뾰족한 부분을 잡고 세모를 접어줄 건데요. 끝에 딱 뾰족하게 맞추고 세모를 여기 반만 접는 거예요. 여기 접힌 선이 있거든요. 그 반만 여기까지만 접어요. 이만큼만. 그리고 이쪽 위에는 여긴 딱 이렇게 손으로 잡고 여기 위에는 살짝 표시만 딱 눌러서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세모를 옆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지금 위에 표시해준 그 부분 지금 표시해졌죠? 에 맞춰서 네모가 되도록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흰색 부분을 반으로 접고 펴서 지금 접은 선을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잘라서 버려줄게요. 그럼 펴가지고 조금 전에는 이렇게 밑으로 세모를 접었는데 다른 쪽 방향으로 또 세모를 접어주는 거예요. 끝을 마치고 여기 딱 반만 접어주세요. 접힌 선 여기까지 반만 접는 거예요. 이쪽은 안 접어요. 그래서 접었으면 펴주세요. 펴면은 여기 이렇게 세모 모양이 접혔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세모 모양이죠? 세모의 대각선이랑 중심이랑 딱 일치를 시켜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또 여기 중심선이랑 이 대각선이랑 또 정확하게 일치를 시키면서 안으로 세모를 한번 또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처음 세모의 대각선 중심을 사이에 두고 안쪽으로 하나하나씩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접은 거예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펴서 이렇게 했으면 이쪽에 접었죠? 이쪽에 X표 접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세모 두 번 펴서 다른 쪽으로 또 뾰족한 부분을 맞추고 세모를 접어주세요. X표를 만들었으면 뒤집어서 중심에 맞춰서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고요. 보조선을 접었으면 펴주세요. 보조선입니다. 다음에 흰색이 보이게 두고 완료예요. 새로 보조선을 안쪽으로 모아서 반대편 손으로 꽉 눌러주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놔두고 로켓 모양 같죠? 로켓 모양처럼 이렇게 놔두고 여기 뾰족한 부분, 여기 뾰족한 부분은 이제 접을 건데 이 산 모양의 제일 위에 뾰족한 꼭지점부터 여기 이 뾰족한 부분이 이 세로의 중심선에 일치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접어서 뾰족한 부분은 여기 가운데 접혀있던 중심선에 맞춰서 이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한번 접는 거예요. 어려워요? 다시 해볼게요. 펴서 여기 세모가 시작되는 뾰족한 부분부터 접을 건데 이 뾰족한 부분은 가운데 세로의 중심선에 가져가서 일치를 시키면 돼요. 세모의 뾰족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접어서 이 뾰족한 부분을 접혀있던 가운데 선 여기 이 부분에 딱 맞춰서 이쪽에 대각선을 접어주는 거예요. 살짝 펴볼게요. 여기 이렇게 두 개의 V자 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V자 선을 이렇게 V자 선을 접으면서 양쪽 여기 산 모양 같은 부분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안에를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접었으면 이제 뒤로 이렇게 뒤로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뾰족한 부분이 이쪽 왼쪽으로 오게 그래서 여기 중심에 선에 맞춰서 이쪽하게 하나를 접어주고 이쪽도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서 길쭉하게 하나를 접어주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미니카의 앞쪽, 미니카의 뒤쪽. 그런데 이렇게 접을 건데 이렇게 반으로 접을 건데 여기 이 툭 튀어나온 날개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세모 툭 튀어나온 부분을 뒤쪽으로 요만큼 세모를 접어서 여기를 네모가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이쪽도 여기 세모를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네모가 툭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볼게요. 8비트 미니카의 앞쪽, 뒤쪽 이렇게 접어서 끼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근데 여기가 조금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좀 긴 것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 조금만,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만 양쪽으로 접어놔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껴 넣으면 미니카가 완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기다가 두고 반 자른 거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중심선에 맞춰서 위아래를 반으로 위아래 하나하나씩 접어주세요. 또 돌려가지고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었으면 반으로 이렇게 또 접어주세요. 반으로 또 접어주세요. 완성! 8비트에 8이 될 거예요. 이렇게 위쪽이 열리는 쪽, 밑에 쪽이 한 겹으로 된 쪽, 위쪽이 열리는 쪽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고 미니카를 닫아볼게요. 닫고 여기를 이렇게 들어서 앞에 부분에 있던 꽃갈 삼각형을 하나씩 넣어주세요. 미니카 완성. 네, 팔만 만들게요. 팔을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옆으로 한번 꺾고 요정도 팔 이 정도 조금 파란색 간격을 띄어서 딱 위치를 시키고 이쪽에는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반대쪽으로 세모를 꺾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가위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정도를 잘라서 버릴게요. 그러면은 이쪽 팔도 반대쪽 이쪽이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해서 잘라서 버릴게요. 짠! 그런데 얘가 겉으로 튀어나왔으니까 더 이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펴서 이 사이에 손을 끼고 지금 접은 세모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쪽도 이렇게 돌려서 이쪽은 반대 방향이거든요. 이쪽은 이렇게 접힌 선이 있고 뒤로 돌려서 여기 접힌 선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주면서 바깥으로 뒤집어서 세모를 접었어요. 이렇게 완성! 8비트 미니카. 그런데 조금 움직일 수 있으니까 펴가지고 양면 테이프나 테이프 진짜 조금
정말 조금을 잘라서 팔비트의 손 뒤쪽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뒤쪽에다가 중심 쪽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였어요. 그다음에 다시 여기다 넣고 간격을 잘 맞춰서 넣고 뒤에 미니카를 반으로 접어서 하나씩 안쪽으로 껴주는 거예요. 완성! 8비트 미니카. 8비트 미니카는 날개가 비대칭으로 돼가지고 날개가 모양이 불균형한 게 더 귀여운 거예요. 여기까지 만드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